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춘입니다. 지금 2021년 블랙야크 9기 셀파를 모집하고 있어서 한번 안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BAC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그래서 BAC입니다. 여기에 가입이 안 되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명산백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명산백을 도전하고 계신 분은 오늘 중으로 18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을 하시고 보면 뭐 이렇게 최근 인증 활동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명산백도 인증하고 최근에 한북정맥 인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서 보시면 여기 9기 셀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셀파 리더 오브 아웃도어, 그러니까 뭐 아웃도어의 선두주자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홍승표 셀파가 지금 이제 2018년 만들어 놓은 그 셀파에 관련된 뭐 영상도 있고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블랙야크 셀파, 블랙야크에서는 아웃도어 마운틴 분야의 활동에 블랙야크 셀파를 모집합니다.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1기를 시작을 해서 제가 2014년 2기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셀파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역사문화탐방 트레킹이라는 곳에서 뭐 도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만 25세에서 55세, 뭐 생일로는 1965년생 이후에서 이제 1995년생까지 되는 거죠. 뭐 2021년 기준이니까 뭐 시간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각 전문의 준 전문가 이상, 그러니까 등산도 있지만 다른 분야도 자기가 준 전문가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전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일 또는 1박 2일 무박산행이나 이런 걸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행사나 이런 걸. 주말 행사는 코로나 이제 확산 때문에 이게 올해는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영향이 있죠. 그래서 뭐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야는 마운틴 셀파인데 등산, 명산백, 종주, 암벽, 빙벽, 고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준 전문가 이상 각 자신의 분야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서류 전형을 하고 산행하고 그다음 면접을 보는데, 모집 기간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동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 딱 1년 동안 하는데, 1월하고 12월 달은 조금 뭐 활동하는 게 몇 년 해보니까 이렇게 꽉 채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좀 타이트하게 채워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기대가 되고 있네요. 선발 기준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컴퓨터로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로. 아웃도어 활동 경력하고 SNS, 블로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거를 활동하는 내역을 좀 보는 게 당연하겠죠.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1차 합격을 하신 분에 한해서 2차 산행 테스트를 합니다. 11월 7일 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우이동 계곡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거는 발표가 되고 1차 합격한 사람들 중에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요때 시간을 좀 비워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3차는 면접 전화, 뭐 대면이 안 될 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화상으로 하겠죠. 지금 이제 역대 셀파나 현재 셀파는 가산점이 없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이제 가산점은 없지만 유지가 그냥 됩니다. 유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게 됩니다. 온라인 접수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접수하고, 1차 합격하고, 개별 안내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면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 최종 합격은 11월 26일 날 발표를 합니다. 셀파의 혜택은 블랙야크 셀파로 임명되고, 셀파의 유니폼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소비자가로 그 정도의 상당한 제품을 제공을 받고요. 매월 활동에 따른 그린카드 포인트를 받습니다. 인증을 하면 그린카드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스토리나 아니면 도전단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그거에 따른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30% 할인권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테스트 및 리뷰 기회가 부여되는데, 요거는 그 제품에 해당되는 그 셀파분만 해당이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은 뭐 전혀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 리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실적에 따른 해외 트래킹 부여도 되고,
별도의 트래킹 뭐 트랙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참가가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됐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동하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서를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내가 활동했던 내역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딱 뭐 자기 이렇게 하고 지원 소개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더 좋은 분들이 하시고 확실한 거는 뭐 여기도 보이시겠지만 셰프는 리더 오브 아웃도어 그러니까 이제 아웃도어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뭐 다른 분들 도전단 18만 명이 넘어가고 뭐 연말 되면 2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보필하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직이라는 걸 알고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왕성한 활동을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블랙야크 셸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